남자가 물을 뽑았으면 칼이라도 썰어야지. 가자. 살펴보기. 그래요, 코어를 재설계한 게 바로 저예요. 모두를 시켜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도 저예요. 하지만 그 계획은 멀리 보지 못했던 나의 실수였어요. 당신, 이보다 수백 배는 좋은 계획인데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당신을 죽이는 거죠. 뭐야, 결국 죽인다는 얘기잖아. 연기란 게 어떤 건지 이해 못해요? 다시는 나약해요. 계속 나아가다면 아스고에게 영혼을 뺏기고 말 거예요. 그리고 아스고는 당신의 영혼으로 인류를 파괴하겠죠. 메타톤. 제가 영혼을 가진다면 아스고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하는 거라고요. 와우. 그리고 당신은, 아 저는 당신의 영혼을 이용해 결계를 뚫고 나가 언제나 꿈꿔왔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니 수백만 명의 인간이 나를 보겠죠. 미, 화려함, 드디어 제가 다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뭐 인간 몇 명 좀 죽으면 돼요. 그런 게 바로 연예계라는 곳이라고요, 베이비. 전화 왔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이질 않네. 아, 포기하지 마, 알았지? 그 메타톤을 물리칠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거는 개발 중인 건데. 메타톤이 앞을 보고 있는지 아니? 눈의 등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야. 등을 돌리게 할 수 있으면 눌러! 놈은 약해질 거야. 좋아, 가보자. 그래, 뭐. 돌리기. 당신은 메타톤의 뒤에 거울이 있다고 말했다. 어? 거울이요? 그렇죠. 우리의 대망의 최종장을 위해서 완벽하게 보여야겠죠. 안 보이네, 어딨죠? 방금 제 스위치를 누르신 건가요? 오, 예스. 뭐? 이런, 제 스위치를 눌렀다는 건 단 한 가지를 뜻하죠. 제 새 몸을 모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나 보군요. 무례하셔라. 운도 좋으시죠. 오랫동안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감사의 표시로 멋진 상을 드리죠.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와우,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청률. 뽐내기. 당신은 한 대도 맞지 안 맞을 거라고 말했다. 넌 이미 죽어있다. 조명, 카메라, 액션. 아, 당신은 돌면서 시청자들을 조롱했다. 드라마 로맨틱 비바다. 당신은 다쳤지만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했다. 전 모두가 원하는 아히돌입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카메라 보고 웃어주세요. 난 여기서 당당하게 고듬을 먹겠다. 키보드를 가져오셨게 말이에요. 이건 추가신 문제니까요. 메타톤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나도. 엉? 메타토니 엑셀. 그의 약점은 심장에 모여있는 핵이다.
메타톤. 당신은 한 대도 안 맞을 걸 말했다. 메타톤. 저거 시청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메타톤. 이렇게. 어허. 아시만 나갈 축하할 시간이네요. 즐거운 휴식 시간. 뭐야? 저희는 서럽게 서먹해줘 달링.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볼까요? 와우. 다리요? 멋진 다리가 있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길 겁니다. 아, 폭탄도 맞는 거구나. 죽을 것 같은데? 그만둬요. 인류가 정말 멸망하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도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건가요? 죽을 것 같은데? 아, 글램버거가 있어, 참. 달링, 승자는 당신 아니면 저예요. 하지만 누가 이길지 이미 결판난 것 같군요. 인류의 스타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죠. 그럼 당신이 스타란 말인가요? 정말로 인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말도 없어. 오, 저 시청률 좀 보세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에요. 드디어 전화 이벤트를 할 수 있겠군요. 시청자분 한 분이 저와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지하를 영원히 떠나기 전에 말이죠. 누가 가장 먼저 전화 하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TV에 나오셨습니다. 제 마지막 쇼에 할 말씀 있나요?
안녕 메타돈. 네 쇼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내 삶은 꽤 지루했는데 그런데 널 TV에서 보고 대리만족으로나마 즐거웠어.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화인 거지. 네가 그리울 거야 메타돈. 아, 이렇게 길게 끌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 잠깐 기다려요 블랙. 하, 벌써 끊어버렸네.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톤, 당신의 쇼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메타톤, 당신 말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타톤, 제가 메타톤의 메타톤 모양의 마음속에 항상 메타톤 모양 구멍이 있을 거예요. 아, 난 그래. 오드딜 정말로 고마워요 달링. 아마도 여기가 좀 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인간들에겐 스타나 아이돌이 있어요. 하지만 괴물들에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떠났다면 지하세계는 빛을 잃을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만 남겠죠. 그러니 제 데뷔를 살짝 미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는 걸 입증해줬어요. 아마도 아스고어를 지날 만큼 강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라면 인류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나저나 사실 이 모습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에 의하면 엄청나요. 조금만 있으면 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뭐 전 괜찮을 겁니다. 잘해보세요 달링. 그리고 모두들 고마워요. 당신들은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부착. 뭐지? 약간 좀 슬퍼진다. 갑자기 좀 울컥했어 순간. 왕. 드디어 잠을 새 풀었다. 야, 너희 둘 괜찮아? 아, 세상에. 메타톤, 너 괜찮니? 말이 없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배터리 문제구나. 메타톤, 네가 사라졌다면 나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없잖아. 그냥 로봇이야. 네가 망가뜨렸다고 해도 괜찮아. 다른 걸 만드니까. 앞으로 가보지 그래. 아, 졸라 미안해지네. 아, 갑자기 졸라 미안해지네. 하이, 안녕하세요. 미안해. 계속 가. 아, 왜? 못 가게 막네. 아, 그래. 이제 아스고어 만나러 가는 거 맞지? 정말 기대되겠구나, 응? 왜 그래? 또 마침내 집에 가는 거야. 와라. 파피루스? 어나인? 기다려. 그러니까 네가 막 작별 인사랑 더 참을 수 없겠어. 나 거짓말했어. 인간의 영혼만으로 결계를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적어도 인간의 영혼 하나와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해. 집에 가고 싶다면 그자의 영혼을 취해야 될 거야. 아스고어를 죽여야 된다고. 오 마이 갓. 미안. 아스고어를 죽여야 된대. 하우 고잉? 글쎄? 아직 안 가본 곳 하나 있거든요? 여기 말고.
여기 위에 아직 안 가봤어. 악! 다시 가자. 충분할 수 없어, 백. 의지를 가지렴. 아, 도망을 못 가네, 계속. 개걸. 여기서 왼쪽 위 오케이. 잘못 눌렀나봐. 됐다. 여기 아직 안 가봤거든요? 용병들이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쌍거드름! 좋아, 나이트 잠들었고 이제 이 매지션만 잡으면 되겠네. 안락하점! 마음을 비우고 진실을 꿰뚫어라. 아브라카다바라. 오와오와오와오. 노려보기. 됐어. 뭐야, 또 있어? 안 돼. 끔찍하군. 한 놈부터.
한 명씩. 칭찬 두 번. 오케이. 아. 오케이. 뭐야 이건? 오 노. 어, 됐다. 예스. 오케이. 가자. 예스, 예스, 예스. 뭐야 이거? 메타톤 어떻게 됐지? 메타톤 어떻게 됐어? 메타톤 가보자. 응답이 없대. 메타톤으로 의심되는 녀석의 집을 알고 있거든? 인간 괴물꽃? 여기. 어? 여기. 없네. 잡는 게 아니었나? 반대쪽에서 한번 들어가보자. 배영 귀엽지. 아, 못 들어가네. 아스고어를 죽여야만 된다라.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뭐야?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다? 도시가 되게 크네요? 어허? 뭐야, 어디선가 되게 많이 본 집인데?
하트 모양 로켓이 달려있다. 낡은 단검이 들어있다. 편안한 침대다. 여긴 거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침대가 두 개네요. 뭐야,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은 도와달라 소리쳤죠. 트로피가 있다. 코비비기 챔피언. 멋진 아빠라고 적힌 분홍색 니트 스웨터도 서랍이다. 킹사이즈의 침대다. 의자다. 아스고의 일기다. 참 좋은 날이다 라는 말이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다. 왕의 아들 아스레엘이 인간의 외침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갔지요. 스크랩북 차 끓이는 법에 쓰인 책. 시간이 지나고 아스레엘과 인간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버터스카치 파이 레시피라고 적힌 구역인 종이로 가득하다. 뭐지? 방학군, 원하는 건 뭐든 들게나. 뭐지?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픈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했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갔어요. 그는 인간의 주검을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지요. 아스리엘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빛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그 위에 눕혔답니다.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주검을 든 아스리엘을 봤다는 거죠.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공격했어요. 아스리엘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하지만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길 떠났지요.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으로 비틀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성으로 돌아와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죠.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흩뿌려졌어요.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어버렸죠.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간 겁니다.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하에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했죠.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당신도 웃어야지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저건 뭐야? 어? 어?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EXP에 대한 심판. 경험치? EXP가 뭐냐고? 그건 처형 점수. 이그젝션, 응? 이그젝션 포인트?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경험치가 올라. 경험치를 충분히 오르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레벨 오브 알른다.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내 자신에게 대해서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 더 쉬워져. 하지만 너, 네 러브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네. 물론 네가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한 뜻은 아니겠지. 그냥 네 마음속에 친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야. 어떤 고난과 역경에 부닥쳐도 옳은 일을 하려 애썼어. 누구도 다치게 하려 하지 않았지. 도망가야 할 때도 너는 애써 웃었어.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어만 너는 사랑을 얻었어. 말이 되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넌 이 여정의 가장 큰 도전에 맞서게 될 거야. 여기서의 내 행동이 모든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어. 네가 싸우는 걸 거부한다면 아스고어가 내 영혼을 가져간 다음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내가 아스고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괴물들은 계속 지하에 갇혀있겠지. 어떻게 할거요? 뭐, 만약 내가 너였다면 지금쯤 포기했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맞아. 넌 의지라 불리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나는, 네가 내 마음속에 있는 행동을 하는 나는 네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좋아, 너만 믿고 있을게. 꼬맹이, 행운을 빌어. 오, 사라졌어. 아련실. 여기 뭐야? 어? 관이다. 이름이 쓰여있다. 비어있다. 내 시체를 넣을 관이구나. 기록기록. 덤디덤. 어?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기나. 꽃에 물을 거의 다 줬다네. 오, 됐다. 헐. 엄마랑 동족이잖아. 반갑군에. 아, 반가운데. 내가 뭘? 오. 정말 차 한잔 하겠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개치보라기 참 좋은 날이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가 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왕좌다. 내가 왕이다. 흰시트로 덮인 다른 왕좌다. 엄마 여왕이었어? 엄마!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엄마! 엄마!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엄마! 여왕이었어요? 긴장되는군. 그냥 치과에서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나. 플라이?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해도 이해한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아니 내 손을 어떻게 죽여 저 사람을. 이것이 그 결계일세.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타 마치고 와주게. 알겠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지.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소소한 것들이라도 즐기고 오게나.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마셔라 브리스크. 아직 메타톤 상태를 못 보고 왔어. 자, 메타톤 상태만 좀 보러 갔다 올게요. 내가 아직 메타톤 상태를 못 봤거든요? 우리 친구 메타톤. 슥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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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뭐야 이게? 여기 핫도그 넣어야 되나? 메타톤 어디 쓰려나? 천보네, 뭐가요? 손으로 말하는 남자를 조심해라. 뭔 소리지?
얘기가 달라졌는데? 곧 떠날 거지? 맞지? 작별하려 인사 오기 놓지 마. 우리 마을에서 작별 따위 없어. 그냥 다음에 보자고 할 뿐이지. 열쇠고리의 열쇠는 뭘까요? 열쇠고리의 열쇠? 아니 너무 안 풀린 게 많은데? 알피스가 어디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메타톤. 어? 하던 게임을 훌라로 바꾼 것 같아. 그니까 근데 그 지금 메타톤 집을 못 들어가요 지금. 알피스 메타톤 처음 만난 그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 아 맞다 잊고 있었어. 잠깐만. 아 우리 친구 돌려줘야지. 잊고 있었어. 트위치가 버퍼링이 심해요? 그 트위치 서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줘야지. 뭐야? 야, 세계의 끝을 보고 왔어. 데려가 이제. 이거 먹으면 되나 앞에서? 아 먹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 세상의 끝을 봤는데. 너무 게임을 정적으로 하고 있나 내가? 어떡하지 이거? 그러고 보니 알피스 번호도 모르네. 덤디덤.
이거 아마도 메타톤 같은데? 마지막에 브리 블루키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블루키는 지금 여기서 이런 입벌치 나온 거 같고 말이야. 이 망할 음악은 대체 뭐야? 모르겠어. 진짜 엄청 무섭다. 오슈아 기다려. 뭐야? 끔찍하다는데? 블루킬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아, 블루킬 한다. 메타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요쪼자 잘했어. 어? 샌즈 사라졌다. 여기 샌즈 있었잖아. 어디 간 거야, 얜? 3골드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메타톤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어, 여기도 없네. 샌즈도 사라졌고 메타톤 사라졌고. 아, 못 만나요? 아, 약간 좀 그렇네 마음이. 좀 가자 그럼. 눈덩이는 안 돌려줘도 되는 거면은 불사 엔딩이라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슥슥슥 이걸 모든 엔딩 본다고 30일 동안 쇼를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해. 제정신이 아니군. 넷. 뭔가 버그 쓰는 느낌 아니에요? 헤헤. 뭔가 버그 쓰는 느낌 아니야? 슥. 버그 쓰는 느낌으로다가 가자 이제.
슥슥 빨라진 느낌. 정말 놀랍군. 최종장이로구만. 오, 벌써 돌아온 건가? 기분이 어떤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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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알겠네. 그럼 시작하지. 준비됐나?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결계 너머에서 황혼이 비쳐온다. 당신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인간이요,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와, 개멋있어. 미띤, 와. 와, 개멋있어. 우와! 우와, 마법 지려! 오왕! 나 끝났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배속이었구나, 젠장맞을. 안 돼! 난 이 착한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차라리 내가 죽겠어! 난 당당하게 핫도그를 라면을 먹겠다. 조용해, 조용해. 내 앞에서 스포할 생각하지 마. 대화는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 언제까지고 피해주지. 난 이 왕을 때릴 수 없네! 나! 아! 핫도그! 아! 어이, 덤디더, 덤디더 마저씨! 말 좀 해봐요! 아씨! 모두에게 해피엔딩 있을 거야! 아씨! 얘기 좀 더 하자니까? 아씨! 방법 있을 거야, 아저씨! 아직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니까. 좋아.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엔딩을 보기 위해 달려가겠다. 내가 지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이거? 아씨, 대화로 해결하죠. 망했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덤디덤. 괜찮을 거야. 백, 의지를 가지렴.
좋아, 다시 하자. 미안하네, 아스고어. 나는 가야겠네. 간지 멋있어. 반할 것 같아. 일단 추억은 다 얘기하고 잡읍시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그간 컨트롤 좀 안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참 부끄럽구만. 준비됐나? 더험디더험. 간지. 자, 제대로 한번 붙어볼게요 이제. 나는 분명히 너와 싸우고 싶진 않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구려. 자, 시작하지. 나도 라면을 먹겠네. 아, 그다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아저씨, 이게 최선이에요? 덤디덤 아저씨, 이게 최선인가요? 핫도그를 먹었다. 이거 피 언제 갈까? 와, 점점 어려워지는데?
오케이. 안 돼! 안 돼! 어. 결국, 이렇게 되는군. 님, 저한테 죽어요, 진짜! 스포 하지 마! 스포 하지 마! 어떤 말도 하지 마! 나에게 스토리를 읽는 즐거움을 뺏지 말라고. 아들이 죽은 다음 날이 기억나는군. 지하세계 모두가 희망을 잃을 날이었지. 우리 미래는 또 한 번 인간들에게 빼앗긴 거야. 나는 분노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인간을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용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를 이 끔찍한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그 후에 인간 세계를 파괴해서 괴물들이 바깥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놀아 말했지. 오래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희망은 돌아왔다. 하지만 내 아내는 나의 행동을 역겨워했지. 그이는 이곳을 떠났고 다신 볼 수 없었네. 사실 나는 힘 같은 거 원하지 않네. 나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모두가 희망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라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아내가 정말 보고 싶군. 아들이 정말 보고 싶어. 부탁하네 젊은이요. 이 전쟁은 충분히 길었네. 자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을 받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장소를 떠나게. 어?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인간이요, 내 약속하네.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네. 거실에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버터스카치 파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 수 있을 걸세. 안 돼! 또 해야 되네 이거. 이 멍청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구나. 이 세계에선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야. 여러분 놀랍게도 화면이 꺼졌어요. 나 죽었어? 뭐야?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 뭐야? 원래 이런 거예요? 다시 실행해야 돼? 뭐야, 그럼 보스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플라이 테일? 뭐야? 앙? 앙? 헝? 와우! 반가워! 나야 플라위, 노란 꽃 플라위.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줬어? 진짜 흐늙은 멍청이를 쓰러뜨렸구나. 네가 없었더라면 그놈을 이길 순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내 도움으로 놈은 죽었어. 그리고 난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었지.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고모했었어. 다시 영혼을 얻는다는 거 정말 기분 좋은데? 꿈틀대는 게 느껴져? 왕따가 된 기분인가 보네. 그렇지? 뭐, 그럼 완벽하겠네. 어쨌거나 난 영혼이 6개밖에 없거든. 하나 더 필요해. 그리고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새로운 힘으로 괴물들, 인간들 모두 모두에게 이 세상의 진짜 의미를 보여줘야지. 아, 그리고 옛날 세이브 파일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영원히 없애버렸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네 오랜 친구 플라이가 널 위해 바꿔줄 테니까 네가 죽는 장면을 저장할 거야. 그럼 내가 널 피터미로 잘게 잘게 찢어버리는 걸 넌 계속 볼 수 있겠지. 뭐야, 진짜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넌 진짜 멍청하구나.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군요. 오이씨, 더 뻑거. 뭐여, 이건. 아,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걸?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죽었어. 이건 전부 나쁜 꿈일 뿐이란다. 백, 의지를 가지렴. 아니구나. 그리고 넌 절대 못 지나갈 거야. 아니, 제작자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엔딩은 볼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만드는 거야? 그래, 한번 도전은 한번 해봅시다. 그래. 헤헤. 헤헤. 내가 널 한번 죽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 버프 심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내는 목소리냐고요? 예. 말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더빙하고 있다니까. 아이 몰라 씨. 아 죽이든 밥이든 마음대로 해. 아 너무 아프다. 아 무슨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 이걸 깨봤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네 이건. 아 다시 켜야 돼. 네, 저놈의 새끼 오늘 잡고 만다. 현김에 왕까지입니다. 저 잡을 때까지 오늘 방송 안 꺼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깨고 만다 저거. 불쌍한 놈. 이제는 정말로 죽을 시간이야. 자, 아까 입 쪽으로 가니까 안 보였거든요? 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때려봐, 임마. 아, 보이나 봐. 안 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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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봐. 아, 이건 진짜 못 피하겠다. 아 패턴이 너무 워닝 워닝. 뭐야 뭐야 다음 패턴이야? 빰빠바밤 빰빰. 아!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무슨 도움? 아 어 뭐야? 오호, 오, I love it. 오케이 거의 다 피했어. 와 미친 것 같아. 행동!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 도움! 아, 어, love it. 안 돼, 많이 못 먹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지멋대로 세이브 파일 저장을 해. 어, 빠이.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오 예, 맨. 그래 패턴 있을 거야. 잘 피하자, 잘 피하자. 아, 아, 아. 무적 타임. 아. 아, 한결 났군. 너의 패턴을 익혔다. 네 패턴은 강약약, 중강약이야. 데미지 15, 가면 갈수록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 타입인가? 와, 이것도 뭐야. 오, 한 대 다 맞았어. 니 패턴은 강강약, 중강약이구나. 공포, 잔인함, 증오, 파멸, 폐허, 슬픔, 살인자, 공포, 사, 절망감,
학살, 망, 절망감, 고립, 살인자, 행동! 행동! 하이!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부패, 증오, 심각한 악몽, 평안, 행운, 희열, 꿈꾸는 자! 평안, 안 돼! 바닥 못 쳤단 말이야! 아! 아! 아, 진짜! 와, 더럽다! 와, 앞에선 들어온 거 봐! 아! 이것도 뭐야? What the hel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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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행동, 행동! 이리 와! 오케이, 살았어. 좋아, 거의 다 채웠다. 아, 어떻게든 버텼어요. 뭐야 이건? 아, 어, 뭐야 이거? 아, 내 쪽. 망했다. 뭐야? 파워업? 뭐야, 인간의 파워끼리 힘을 합쳐서 파워업 하는 거야? 에헤, 에헤. 플라이의 디펜스가 0이 되었다. 잘만 하면? 그래, 제작자가 못 깨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제작자! 잠깐만요,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좋다! 안 되는 일이 또 너 이 멍청이 너 개새끼네. 진짜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난
이 세계에 신이야. 그런데 넌 너는 가방이 없어. 가방도 없고 혼자지. 이런 그래 맞아. 네 쓸모없는 친구들도 널 먹고 해줘. 도와달라고 해봐. 해보라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어보란 말이야. 야 엄마 아빠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려나 한번 해봐.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엄마 아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이런 참 안 됐네. 하는 누구도 내가 죽는 모습을 볼 테니까 말이야. 어잉? 아니? 어떻게? 아, 다 블로그 실패. 응? 냥! 내 영혼들! 저것들이 뭐 하는 거지? 안 돼! 어떻게 그럴 순 없어! 너희들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그만! 그만해! 이기로! 뭐야? 안녕, 나는 플라위. 괜찮냐? 뭐하는 거야? 내가 무슨 교훈이라도 얻었을까봐. 아니, 나한테 자비를 베푼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날 죽이는 게 다큰대는 유일한 방법이야. 날 살려줬다면 난 돌아올 거야. 널 죽여버릴 거야. 뭐든 죽여버릴 거야. 네가 사랑하는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왜?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플라위는 도망쳤다. 세이브 파일도 다 날라먹었고 바이 토비 박스 데미창 얘 끝이야? 약간 좀 허무한데? 너무 허무한데? 아 이거 회차별로 뭐 달라요? 따르릉. 어이 여보세요? 아 그냥 전해주려고. 한 눈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해줬군. 다른 말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시간이 꽤 지났네.
여왕님이 돌아와서 지금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아, 아스그워 갔어요. 저 세상 갔어 아스그워. 또 새로운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곳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간은 적이 아닌 친구로 대접받게 될 거야. 아마 그게 최선이겠지. 아무튼 왕이 모았던 인간의 영혼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의 계획은 당분간 취소된 것 같네. 이곳은 이곳 사람들은 왕께 벌어진 일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자유는 암담해 보이지도 않지만 여왕님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이봐, 우리가 이 아래서 포기하지 않는 한 너도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말라고. 알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아, 세지형! 누구랑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랑도 말 안 하고 있었다고? 난 아무랑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마음껏 대봐.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 번호 알아. 주목하라, 인간. 나, 위대한 바피르스님이 이제 왕실근이 된 수장이라고. 바로 내가 꿈꿔왔던 거야. 싸우진 않고 고체물이나 주는 점 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이 아주 약간 다르지. 또 우리는 알피스 박사의 연구를 도와준다고. 우리 여기서 꺼내줄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언다인도 돕고 있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돕는 방식이 뭐랄까 꼭 폭발이나. 그렇지만 내 생각엔 알피스가 걔 곁에 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어? 아! 제발 전화기를 때리지 말아줘. 이봐, 이 중에 누가 책임자지? 저요. 아, 그래, 맞아. 나 당시 그 내 일을 그만뒀어. 나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을 테니까. 왕실근이 병은 완전히 해체됐어. 그래도 한 명 남아있긴 하지. 하지만 걔도 썩 괜찮은 놈이야. 정말 진짜야. 이리 와봐. 제발 뼈다귀 친구를 때리지 말아줘. 아무튼 난 지금 알피스의 연구소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어. 우리는 이 쓰레기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왕님의 새 학교의 체육선생이야. 내가 어린이 7명을 벤치프레스로 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쟤 역해인데 역해라고요? 역해는 다른 애 아닌가? 역해는 그 누구냐, 알피스 박사 아니에요? 걔 집에 드레스 있던데. 설마 GL인거야? 대단하지, 그렇지? 이봐, 아스고어 일은 정말 유감이야. 네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 빌어먹을. 그 덩치가 그립군. 젠장. 언다잉, 떨쳐버리라고? 헐. 아, 알피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줘야겠네. 글쎄, 알피스는 평소처럼 잘 지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엄청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던데. 하지만 극복해낼 거야.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친구란 그런 거지, 안 그래? 네가 어디 있던 간에 여기보다 낫길 바래. 거기까지 가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든 행복해야 한다, 알았어? 우리를 봐서라도 말이야. 우리 고생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우린 네 편이야, 모두가. 저기, 잠깐만, 토리엘! 전화 바꿔드릴까요? 바쁘시다네. 아, 토리엘. 하지만 우리가 누구랑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린 최소 몇 시간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겠지. 우리 여왕님으로부터 널 풀어줄 자비는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전화해, 알겠지? 여왕님도 기뻐할 거야. 이런. 배터리가 거의 다 됐네. 그래, 짧게 끊긴 싫지만 언제 또 보자, 알겠어 친구? 지금
지금은 일단 안녕. 나중에 보자고, 고맹아. 때깍. 뭔가 좀 엔딩이 슬픈데? 어? 왜? 날 놓아준 거지? 니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니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란 걸 깨닫지 못한 거야? 제대로 더빙해 드릴게요. 니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란 걸 깨닫지 못한 거야? 너 좀 봐봐.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지.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게 되지 못했잖아.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내게서 등을 돌렸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속상하지 안 그래? 네가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진행했더라면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정말 옳은 일만 해왔다면 왜 모든 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 왜? 삶이 정말 이렇게 불공평한가? 저기, 만약에 네가 더 나은 엔딩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저장된 파일을 불러온다. 언제 한번 알피스 박사를 보러 가는 게 어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혹시 모르지. 어쩌면 그 녀석이 너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었을지도. 나중에 보자고. 안녕. 어, 귀여운 녀석. 어더테일. 계속하기가 있네요. 어? 알피스 박사한테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이런 있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지텐진 부스터 가자. 덤디덤. 알피스 박사한테 한번 가보라고? 덤디덤. 따르릉. 야, 언반인데. 인간, 날 대신 뭘 좀 전해줘. 응? 어? 제발. 스노이드의 파프이로스 집에 있을게. 이따 보자, 꼬맹이. 뭐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었구나. 와우, 정말 놀라운 게임이야. 자, 일단은 누구 먼저 가지? 얘네 집 먼저 갈까? 응답이 없다. 안되네. 그럼 알피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보트에 타시겠습니까? 이야, 태양시대다. 스노딘. 도착.